이거 그때 은희가 선물해 준 거야. 아, 그래? 응, 집들이 갔을 때. 어, 몰랐네. 너무 예뻐. 차안 같았고. 정실 정실. 냄새 좋다. 껌 향 나지, 껌 향, 껌 약간, 냄새. 어, 껌보다는 더 고급스럽긴 했는데. 응. 짠. 이건 저희 집의 새로운 식구예요. 반려 식물이에요. 저희 집에서 식물이 많이 죽어나가서 식물이지 안 사야지 했는데 친구가 선물해 줬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여기서 올리브가 열리는 건가? 그런가? 그럼 너무너무 좋겠다. 조금씩만 따라야지. 이거 뭐지? 저거 있잖아, 이거랑. 원래 이거랑 다도 세트인 찻잔 있는데, 카메라에 이거 차 색깔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다가, N컵에다가 했어. 오빠 싫어하는 맛이지? 아니야, 뭘 싫어하진 오빠 않는데. 새콤한 거안 좋아하잖아. 난 좀 이런 거 달아, 좋아. 오늘. 달아? 응. 어, 맞아. 껌맛 나, 껌맛. 먹은 거 검사 맡아야 돼. 고마워. 귀여워. 나 여기 여드름 났다, 오빠 여기. 뭐, 귀 밑에? 그러니까 여기 여드름 난거 처음이야. 멀미한 사람 같아. 여러분, 제가 이 당근을 싫어하는데 한번 당근 샌드위치에 도전을 해보려고 이렇게 썰었답니다. 진짜 좋은 생각이다. 맛이 없을까봐 너무 무서워. 맛있을 거야. 내가 빵이라 주고 올까? 잠깐만, 일단 이거를 절이고. 응. 아, 이렇게 절이는 거야? 오. 난 소금물에 절인다는 줄 여기 소금이 들어가 있어. 알았어. 아, 그렇구나. 얘는 이렇게 5분 동안 절여줍니다. 와우. 나 이거 하나만 먹어도 돼? 응, 들어. 빵 맛있다. 먹어봐. 이거 구우면 더 맛있겠다. 진짜. 응. 구우면 환상이겠는데? 이 정도 크기 괜찮아? 딱 좋아, 딱 좋아. 더 대각선으로 썰어야 되나 싶어서. 아니야, 딱 좋은데? 빵 에어라이기에 들어가십니다. 그냥 이거만 이렇게 발라가지고 먹어도 맛있겠다. 그니까.
난 작은 거. 단전하게 작은 거 먹겠다. 어. 일단 당근 냄새는 하나도 안. 아, 조금 나네. 어때? 나 맛있는데? 맛있어? 응. 당근 맛이 안 나는데? 그래. 소스 새콤하고 맛있는데 안 해? 응. 왜 별로야? 그럼 별로야? 맛있는데 응. 당근 맛이 좀 나.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빵에 크림치즈 올려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근데 머리 진짜 많이 길렀다. 그치? 응. 꽤 길렀어. 이제 꽤 포니테일이 됐잖아. 포니테일! 수치는 조금 모자라지만. 응. 뿌듯해. 귀엽네. 응. 왜, 왜, 그냥 실패다, 그래? 실패야. 이건 여러분 호불호가 엄청나게 있을 그런 오픈 샌드위치입니다. 저는 불호예요. 그러니까 맛이 엄청 없는 건 아닌데 그냥 빵이랑 크림치즈를 먹는 게 더 맛있는 느낌스. 나는 빵이랑 치즈 먹는 것보다 크림치즈 먹는 것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먹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뒤에 너무 남자 같아? 아니 전혀 안 그래. 괜찮스? 내 얼굴 지금 당근 같은데? 왜? 입술 색깔이? 아니 이거의 얼굴이 반사돼가지고 엄청 당근색이야 지금. 당근에 꽂혔네. 여러분 당근 오픈 샌드위치가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엄청 달달한 프렌치 토스트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설탕 이렇게 뿌려진 프렌치 토스트가 갑자기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 당근 샌드위치가 너무 맛이 없었어가지고. 당근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그 너무 안 달았어. 난 단게 먹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식빵 사러 파리바게트 갔다 오려고요. 가서 맛있는 걸 사오신 거. 먹을 게 먹을 걸 불렀다. 불렀어. 이렇게 평화롭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대로 토스트를 살까? 좋아. 토스트라고 하니까. 프레쉬 식빵? 토스트. 토스트. 이름도 그래? 토스트야. 이름도 토스트. 이걸로 결정. 소금. 응. 소금 조금이랑 설탕 많이. 설탕 많이 톡톡. 아, 색깔 이쁘다. 그치? 응. 아니 색깔 왜 이렇게 예뻐? 맛있겠다. 긴급하게 계란좀 잡고. 계란지원금? 뭐하는거야? 내 드림에 내가 놀랐다. 그러니까 난 너무 재밌는 사람이야. 이런 웃음이었어. 긴급하게 계란 더 풀자. 응? 탔어. 괜찮아.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탔다고 하면 좀 그래. 응. 보더라인이랄까? 댓글에 이거 왜 칼 거꾸로 쓰냐고. 댓글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칼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써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옳게 썰고 있는 거랍니다. 너무 웃겼어. 약간 병따위 같기도 해. 아 진짜네. 나나나나나 눈이 내려와. 이 노래 뭔지 몰라? 뭐 그렇게만 들어서는 알 것 같아. 근데
짠! 짠! 짠. 이것이 맛있게 한다. 이게 맛있지? 맛있는 맛있어. 시나몬 파우더 뿌림 진짜 맛있겠다. 바꿔야지. 누네, 어딨어? 집에 사다 온 게 이것저것 너무 많아서 까먹을 지경이야. 기억했으면 됐지. 맛있겠다 이거. 여기도. 이거 오빠 거야? 응, 오빠 거야. 아, 꿀꿀 소리 났어. 목에서 났다는데? 나도 놀랬어. 진기병기. 그러면 맛있네. 계란물이 식빵 깊숙한 곳까지 다 있어가지고 엄청 폭신폭신하다. 오랜만에 힐링타임이다. 아, 맛있다. 이거 오랜만에 먹었는데 진짜 맛있네. 이거? 아, 이 노래 들으니까 바다 가고 싶다 진짜. 바다야 빨리 떠나자. 맞아. 이 노래 너무 좋아. 어떡해? 바다 가고 싶어. 요즘에 나한테 어떡하냐고 자주 물어보네. 예전부터 보자고 얘기했었던 어바웃 타임을 볼 거지로. 그렇게 안 본다고 했던 소미도 볼 거지로. 오빠가 예전부터 엄청 보자고 했었는데. 어머. 자기랑 놀자. 왜 저래? 아빠 친구 맞아? First good idea I've had for a decade when you ran on. Two losers in one house. 천장 되게 낮아. 그러게. 너무 예뻐. 이렇게 예뻐? 응. 이렇게 예뻐 같아서 말 안 할게. 왜? 되나 이게? 이거 먹으니까 완전 여름 같아. 진짜. 완전 달다. 진짜 맛있는데? 나 되게 별로일 줄 알았는데 다네. 짜란. 자고, 낮잠 자고 일어나서 먹는 자두는 꿀맛이다. 아, 여보, 이거 하루에 작살내겠는데? 진짜. 왜? 어때요?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볼 때마다 신기해. 그러게. 오늘 에어컨 처음 틀었다. 낮에는 이제 제법 더워. 잘 먹네. 뭘 잘 먹어? 잘 먹고. 아, 난 이 빨간 놈으로 먹어야지. 좋아. 이따 밤에 이어서 봐야겠다. 뒷부분. 보다 잠들어서. 부러지는 게 최고야. 뭐 여름 맛이야, 여름 맛. 여름에 엄청 시골 가서 먹거나 바닷가 가서 먹는 맛. 자두 냄새나? 자두 냄새나? 꿀이 엄청 들어. 토마토 이름이 마틸다야? 마틸다 토마토야. 진짜 크다. 아, 완전 커요, 여러분. 거의 자두만한데? 그치? 아니, 수정이 중국만 해.
3개 커서 3개만 해도 되겠다. 금치 금치. 딱이다. 오, 딱이다. 75g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78g이었어요. 훌륭하다. 훌륭해요. 이 정도 크기면 되지? 야. 짜란. 귀리밥이랑 시금치 카레를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귀리를 사왔어요. 헉! 귀리 너무 예쁘죠? 귀리 들어가십니다. 엄청 건강하게 한, 생겼네. 어, 2:1 비율로 할까? 아, 그렇지. 난 잘 보여. 귀리밥 처음 먹어봐. 나도. 식감이 어떨지 모르겠네. 이 정도면 됐나? 좀 더. 이렇게 하니까 왠지 시금치 파스타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너무 예뻐 진짜. 그러게. 화이트랑 레드의 조합이야. 뭔가 되게 요리 같다. 응. 토마토를 충분히 볶아줘야지 신맛이 날라간대. 아, 그래서 이렇게 볶는 거야? 응, 5분 동안. 5분이 되게 기네.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와. 데코적인 욕심이 생겼어. 짠. 어때? 꽤 새롭네. 짠. 이렇게. 어, 예쁘다. 치즈가루 들어가십니다. 아, 이거 금상첨화인데? 응. 활용 점정인데? 아. 기왕 파슬리 따로 있으니까 파슬도 넣자. 좋아, 좋아. 원래 초록색에서 파슬리가 티가 안 돌았나? 어, 진짜네. 이거 무슨 비건 레스토랑에서 나온 음식 같지 않아? 아, 그러게. 귀리밥에다가. 자연주의적이다, 뭔가. 어, 너무 기대돼. 응. 너무 기대돼, 어떡해. 진짜 맛있어. 응. 물어 먹습니까? 응. 어. 시금치랑 관련된 건 다 성공하는 것 같아. 응. 근데 시금치 파스타 맛이랑 되게 비슷하다. 아, 그래. 나는 이 커리 맛이 확 나서 좋은데. 제가 좋아하는 오빠네 어머님께서 해주신 쌈무, 수제 쌈무. 이거랑 찰떡궁이랑. 레스토랑 온 것 같아. 아니 진짜로 레스토랑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어. 입에서 귀리가 톡톡 터지는 게 너무 좋아. 식감 재밌지, 그지? 되게 건강한 맛이야. 여기다가 그 카레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어, 고형 카레 하나 더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진하게 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시금치랑 무가 진짜 잘 어울리네. 그러니까 은근 친한 사이야. 그러니까 다 먹었지롱. 오빠는 거의 설거지를 했어. 응. 설거지 해온 거야 이거. 먹고 시간 남길래. 진짜 맛있었다. 어바웃 타임 이어서 보다가 또 출출해져가지고 뭐 해먹긴 귀찮고 그래서 짜란. 저 이 피자 먹은 거 쿠폰 이거 10개 다 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공짜 피자를 먹을 수 있지롱. 1년 반 동안 먹은 거다. 먹을 수 있지롱. 그러니까 그래서 피자를 시켜 먹을 겁니다, 여러분. 피자 보면서 이거 마저 보자. 이거 이만큼이나 봤어요, 여러분. 완전 재밌어. 이 장면 되게 웃기다, 근데. 이 장면 엄청 웃겨. 완전 공감돼. 옳지? 아이가 이거. 아이가 이거. 아이가 이거 이뻐요. 아이가 이거 이뻐요. 오빠, 오빠 손이 좀 봐. 아이가 이거 이뻐요. 마사지 중이야? 저희 마사지 샵 왔어요. 마사지 샵 왔어요. 마사지 받아요. 뽀뽀. 애뚜레.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 아, 시금치 파스타 또 먹고 싶다. 시금치 아, 카레? 시금치 카레.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 소미는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어, 밥을 먹었어요. 르르르. 콜라, 오빠는 콜라파, 나는 사이다파. 제가 고구마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고구마 피자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뚜루뚜루뚜. 테이프 붙어 있습니다. 시작. 뚜루뚜루뚜. 뚜루뚜루뚜루. 아, 여기서 고구마 피자는 처음 먹어본다. 그러게. 맨날 저희 불벅 치즈링 먹었었거든요. 그게 완전 제 최애 피자였는데 오늘 처음 도전하는 수제 고구마 피자. 아, 이게 이름이 수제 고구마야? 응. 어디 한번. 좋아 좋아. 나 사이다 줬어.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짠하자. 나발 불어. 나발 불어. 짠, 나발 짠. 어디 한번 공짜 피자를 먹어보실까요? 배달비 얼마 냈어? 배달비 1,000원. 1,000원. 1,000원 피자다. 1,000원 피자. 이게 음료수 값 하고 해서 3,000원. 응, 얼마? 4,000원. 내가 원하던 그 고구마 맛이야. 다행이다. 디저 파리. 가끔 당황스러워. 단게 들어오니까 몸에서 딱 받네. 그러게. 오빠도 쳐봐. 나 따라해봐. 이거 잘했어. 아, 이거 너무 공감돼. 오빠랑 나 같아. 소화시킬 겸 나왔답니다. 후식으로 앤뇨를 물고. 소화시키러 나왔는데 왜 또 먹어? 요즘 잘 먹네. 응. 다시 살찌겠다는 강한 의지다. 응. 우리 솜이랑 우리 그림자다, 오빠.
우리 셋이 나왔어. 아, 요놈 찍기 힘들어. 요놈 찍기 힘들었어.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카메라야? 이게 있다 이게 있다. 소마. 소마. 오늘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오늘 산책 만족했어요? 활짝 웃고 있어. 오늘 산책 좋았어요? 아이고 좋았어요. 귀여워. 어떻게 강아지가 이렇게 표정이 다양한 강아지 난 처음 봐. 다른 강아지가 처음이라. 다른 강아지를 미련 있게 쳐다보는 소미. 소마? 집에 가야 돼. 그만 좋아해. 정말 몇 번 하는 거야. 그니까. 뭐 한 거야 이거? 이거 왜 이쁨 받는 자리인가 봐. 오늘 새로 개발한 거 같은데? 소아, 우리 아빠한테 와봐. 일로 와봐. 아빠한테 와봐. 아빠한테 가. 일로 와봐. 소미 아빠한테 가. 일로 와봐. 코. 브이. 소미 코. 자기 하고 싶을 때만 해. 아, 나한테 한 번도 안 해줬는데. 소미 신났어. 휴. 휴. 이 소미랑 놀아주는 게 아니고 네가 노는 거잖아 이거. 같이 삽시다. 이 노래 뭐지? 상황하는 거야? 이 노래 뭐지? 가사가 이게 맞나? 응, 쿨. 나나나나나 살아봅시다. 이게 쿨 노래야? 응. 아 진짜? 응. 나 무슨 광고 노래인 줄 알았어. 아 그래? 응 쿨. 그건 딴 사람인데? 아 진짜? 응. 이거 쿨 노래 아니야? 그건 인디고. 아르마 부탁해. 응. 무슨 나 네이버 같아. 음악 검색. 띡! 음악 검색 띡! 음악에 나와요, 엄청. 내가 유일하게 아는 쿨 노래. 그 쿨. 아, 또 아는 거 있어. 그거 뭐였지? 말리지 마. 일단 리메이크 됐던 노래만 아는구나. 아 그런데? 세대 차이. 네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쿨러의 그 괴질 저게 유명하셨나? 뭐? 와우 여름이다 그거 있잖아. 아 그거 쿨러래요? 어. 너무 방정 맞았네. 그게 여름아 부탁해 아니야? 아, 아 여름이다 여름아. 그 이거 아니야? 아니 전혀 달라. 꽤 참신하긴 했어. 여름아 부탁해 앞에 꼬마애가 나와서 여름아 부탁해.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여름이다 이거 다음에 뭐야? 단단단단 단단단단단. 아니 그거. 저거 중 제일 메인 부분. 그니까. 후렴구. 야이야이야이야. 야이야이야이야 바다로 느느느느느느느 이거. 느느. 아 이 노래 들으니까 바다 가고 싶다 진짜. 갑자기? 응. 바다는 나중에 해야지. 느느느느느 바다야 빨리 떠나. 맞아 맞아. 어 이 노래 너무 좋아 어떡해? 바다 하고 싶어. 요즘에 나한테 어떡하냐고 자주 물어보네. 쿨 노래 좋은 거 진짜 많다. 말리지 마 나 그런 사람을
나는 보면 미칠 것 같은 네 맘을 나는 알겠어 웨딩 드레스 입은 내 옆에 다른 사람이 뭐요? 비긴 어게인 뭐 이런 거야? 난 두려워 그게 뭐야? 이거 길거리에서 막 버스킹 하면서 나 오빠 앞에서 버스킹 나랑 손이랑 듣고 있어 나나나나나 아 에어기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나나나나나나 어떻게 나나나나 하라고 제발